안녕하세요. 그때 그날 씨 차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상청 중계예보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행히 비 소식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즐거운 명절 맞이하실 수 있게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짚어볼게요. 1995년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오후에 대부분 지역이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고 서울 25도 등 여름이 물러가고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네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귀찮아서 운동을 멀리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관련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을엔 가벼운 줄넘기 어때요? 라는 제목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와 아이 두 명이 함께 줄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혼자도 하기 힘든 줄넘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다니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 줄넘기는 좁은 공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운동 방법인데요. 쉽고 간단하지만 운동 효과만큼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줄넘기는 제자리 운동을 기본으로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고 혈액순환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역할을 하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의 운동만으로도 그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운동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줄넘기 방법도 많이 개발되었고 줄넘기를 응용한 체조도 있다고 하니까요.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전 아마존 밀림 파괴라는 제목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 생명체에 필요한 산소의 20%를 만들어내 지구의 핵폭발이라고 불리는 곳. 시청자분들은 어딘 줄 아시겠죠? 바로 남미 대륙에 있는 아마존인데요. 전 인류가 아끼고 보존해 나아가야 할 소중한 이곳에 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원인은 바로 현지인들이 농경을 위해 나무를 태워 화전을 만들어 나왔기 때문인데요. 화전에서 한번 농사를 지으면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화전을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까맣게 타들어가고 쓰러진 나무들이 아마존의 현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황폐화된 아마존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이상징후는 바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온난화, 북태평양 수산자원 바꾼다라는 기사인데요. 북태평양의 바다는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세계 각국에서 배를 보내 어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이곳 생태계에서도 점차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한류성 어종인 명태나 대구의 수가 줄어들고 고등어나 멸치 같은 난류성 어종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러다 극지방에서 명태나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최근 동해에서도 오징어나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이 크게 감소하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대어종이 잡히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생태 변화가 머지않아 우리의 식습관까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가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였습니다.